아부 좀 쳐내라 강선아. 네. 아부랑 아, 상아탑 안 건드린다니까요. 아, 상아탑 안 건드려. 오우 너무 많다. 너 어떻게 나? 형 아무리 그래도 앙탈은 좀 그건 못 참아요. 우리 지금 공수표 날린 거 뒤에 한 번에 정리해서 잠깐씩 얘기 드릴게요. 회차 각성만 이런 것들은. 오늘은 진짜 누가 보면 뭐 대가리 깨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루아운 그 이상이었어. 진짜 루아운 그 이상이었고 일단은 좀 대주제를 크게 한 6개 정도를 말씀하셨거든.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접근성인데 각인 부분은 탄력적이라서 좀 괜찮았는데 카드의 벽이 너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승이 형도 확실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세구빗 18각 뭐 30각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세구빗을 푸는 거는 기존 유저 때문에 힘들다. 아무래도 이 판매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판매 이슈. 결론을 말을 하면 인게임에서 카드를 풀기 시작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말을 했는데 그냥 루스타크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맞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그냥 업데이트 느린 게 문제였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게 맞지. 솔직히 업데이트 빠르면은 편의적인 부분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 뭐 게임하기 바쁘니까 맞잖아요. 루스트아크에서 앞으로의 업데이트 기조를 무조건 엔드 콘텐츠를 원탑으로 세워놓고 한대. 그래서 엔드 콘텐츠는 앞으로 불가침 영역으로 업무의 1순위 프로세스로 이제 가지고 가신다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로도 강선이 형 말은 카던을 이제 디펜스 등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는 건 서로 낭비일 것 같다. 카던이 재밌고 재미없고가 아니야. 그냥 질려요, 질려. 어차피 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타일 변경하는 것 자체 포인트를 잡힐 게 아니라 던전 자체를 좀 더 쾌적하게 맞추는 걸로 핀트를 잡으셨다. 그래서 요거는 8월 2일까지 완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스 골드방.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한 번 먹을 때 크게 먹는 느낌으로 간대요. 그리고 가디언 토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깎이는 게 아님. 축에는 계속 존재한대요. 대신 횟수 줄인대.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매칭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얼마나로 줄일지는. 그리고 엔드 컨텐츠. 이 게임은 사실 엔드 컨텐츠에서 피로도가 제일 크대. 그러니까 엔드 컨텐츠라고 하면 레이드 말하는 거죠, 레이드. 거기서 처음으로 물어본 게 이제 관문수 괜찮냐. 강선이 형 소신 발언으로는 카멘 정도 군단장은 사가문이 맞다. 근데 아브렐 과한 거는 맞다. 그리고 금강선의 역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본인도 웃었고요. 관문만 잘못 쓴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금강선의 역작입니다. 이거 완전 잘못했죠. 그런데 이제 레이드는 과연 몇 관문이 적당한가? 카멘같이 임팩트 있는 데는 4가 맞는 것 같고 그냥 거쳐가는 데는 3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사실 짧은 게 아닌 게 님들 0줄 패턴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사실상 저기서 플러스 1 해야 돼. 아 근데 0줄 패턴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색깔이긴 하거든. 그 마지막에 또 떨리는 구간이야. 또 난 좀 그래요. 일리약한 영줄 같은 거는 재밌는데 아브레이슈드 영줄 같은 거는 좀 그래. 옛날에 아르고스 시절에 한 명 남았을 때 그 한 명이 영웅이 되면서 깨는 그 그림. 그런 그림이 일리약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 아브레는 안 되잖아. 감성적인 영줄이라면 나는 환영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아브레이슈드하고 카얀개는 관문을 쳐내겠다고 확정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사멸 이야기 나왔는데 컨텐츠가 더 이제 나아갈수록 이제 사멸이 빡세기 때문에 사멸 이슈는 계속 대두되고 있대. 왜냐면 AI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다양한 패턴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멸들이 딜 넣기 빡세지는 건 비정사실 지금 현실이긴 해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강선이 형 말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가능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 안 줬으면 좋겠거든. 왜 그러냐면 싸워요. 그냥 존내 싸워. 그리고 그 캐릭만 해.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본 전제가 뭐냐면 나는 금손이야. 이게 기본 전제야 지금 유저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죽어버리잖아? 리스크를 고려를 안 하고 싸워. 근데 지금 이 게임이 벨페 들어갈 때 무슨 내부 지표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한번 인벤에서 불 나면은 그거 어느 정도 인식하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거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내 생각은 그래요. 실현하고 헬모드 무보정으로 변경.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기존 보정 컨텐츠 그러니까 아브 헬까지는 동결이랍니다. 거기는 보정이고 그 이후 한우마탄부터 무보정이래요. 그리고 카멘 때까지 뭐 없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8월 2일 당장 익스트림 발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헬같이 나온다고는 했는데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조금 섭섭하겠지만 아까 좀 이제 그런 채팅도 있더라고. 이거 레벨이 너무 높아서 나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높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익스트림 모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거든. 레벨은 제가 봤을 때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유쾌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 이거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는 이 유쾌 제안을 푸는 거가 핀트가 아니었으면 했어, 솔직히. 아, 유쾌 제안을 안 풀어서 섭섭한 게 아니야, 난. 저 새끼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님들도 아무리 라이트 유저고 직장인 유저여도 게임 3년, 4년, 5년 하면요. 캐릭이 10개를 무조건 넘어가게 됩니다. 10개를. 그래서 근본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무슨 뭐, 유니온화 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게임에서 했던 거 말고, 스마일 게이트만의 색깔을 살리는 어떤 그런 좀 근본적인 그런 거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좀 아쉽더라고. 요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만찬 선택 제작 뭐 이거는 확정. 이게 총괄 디렉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능한 건 딱딱딱딱 쳐내버리잖아. 이거지. 이게 난 이래서 총괄 디렉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3차 각성은 냉정하게 보면요, 로스트아크의 큰 과업 두 개를 뽑으면 사멸 이슈하고 3차 각성인 것 같습니다. 나는 빨리 나오면 안 된다고 봐. 오히려 나는 지금도 밸런스 때문에 무슨 창술 어쩌고저쩌고 인파 리퍼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3차 각성 걷다 덮어버린다? 막 연못에 그냥 막 시댁 막 된장 푸는 거거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완성도 있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조고 관련해서 퇴사자 연락 닿았는데 그냥 아시안무한 넣으려다가 생각 없이 넣다 보니 이사단이 났다. 본인도 몰랐다.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뭐 기부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님들이 조금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카드 패키지에서 전설은 선택이 아니다잉? 그거 기억하세요. 전설은 선택이 아니다. 우선순위는 뉴비 기준은 페온하고 카드 패키지. 근데 다 사는 게 좋긴 해. 오늘 내용은 좀 이랬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개만족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나 이거 카오스 던전 패치 8월 2일이 이게 너무 여기서부터 충격이었어. 이거 나 이거 해봤자 한 9월 10월에나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 시련 무보정 이것도 좀 엄청났던 것 같아. 지금 약간 텐션이 갔다가 발탄 처음 나왔을 때 그 텐션으로 약간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나는 이거 금강선 디렉터 다음 디렉터 누가 하는지가 걱정이다. 야, 그 사람 어떡하냐. 금강선 디렉터가 마음에 드는 게 막 말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게임을 하고 기획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잖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가 난 궁금하다. 이 사람이 게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오리아에서 속성 때문에 리트한다는 말 있지. 물론 이게 좀 리트하던 거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싫긴 했는데 뭐 속성에 따라서 리트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 주변에서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야. 그거는 사실 이 정도로 게임하고 이 정도로 이해도 있는 사람이 디렉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난 이렇게 한 번씩 이 방송하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너무 좋긴 한데 너무 걱정도 됨.